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상단 테라포밍 지수를 보세요. 정말 빨리 올라요. 벌써 이제 다음 단계 지나갔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은 벌써 발사대 여기까지 올라갔고 지금 풀 확산기 곧 완료가 되고요. 바이오돔 방금 언락이 되었고요. 원자로도 나왔고요. 이런 거. 그다음에 통신 안테나도 슬슬 세워야 되고 빨리빨리 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광석 채굴기예요. 이 광석 채굴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릴을 놓게 되면은 이제 더 빨라지죠. 이거를 놓게 되면은 이거 보시면은 초당 압력이 1.5. 근데 이거는 17. 엄청난 속도로 이제 또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차원이 틀려요. 철, 티타늄, 알루미늄. 이거 다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이제 알루미늄만 있으면은 되고. 그래서 알루미늄이 가장 초반에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 벌써 이렇게 썼죠? 철이 남네? 이 철을 어떡하지? 우선은 여기다 좀 빼놓고. 오케이, 우선은 어차피 철은 여기저기 많이 쓰이니까요. 그 다음에 티타늄 집어넣고 알루미늄도 우선은 써야 되니까 내비로 두고요. 그리고 2층! 2층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2층에다가 이제 다 몰아놔야 돼요. 몰아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채소 튜브도 물병, 규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물병, 규소가 몇 개였지? 규소, 마그네슘, 하나, 둘, 셋, 알루미늄. 하나, 둘, 셋.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 이건 아마 받겠다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받겠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우선 세 개를 만드는데, 자, 보세요. 이게 산소가 초당 1.2예요. 이거에 지금 6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7.2였죠. 이거의 6배를 생각해 보세요. 638, 78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속도 배율이 어마어마해요. 아, 잠깐만. 빼고 밖에 3개 있으니까 빼고 여기다가 이거 우선 넣어놓고 어차피 이거 위치 다 이제 2층으로 올릴 겁니다. 2층으로 전부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다가 이거 와우 6배짜리 와우 78 와우 어마어마해집니다. 600%. 전기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와, 산소 보세요. 244가 됐어요. 열. 이 올라간 속도가 막 또 테라포밍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이거 550. 금방 올라갈 거예요. 그럼 산소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와, 쭉 올라가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초반에 이 황금 상자가 중요합니다. 황금 상자가 저기 가보시면은 지금 알루미늄 쪽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고 방금 뭐가 오픈이 됐는데 풀? 풀?
이게 산소 초당 108. 잠깐, 풀 확산기가 지금 가능하니? 바이오매스 초당 산소 108. 리트마시아 에너지. 에너지가 지금 보시면은 아직 47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죠. 어우, 산소 초당 108이면은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이제 물에다 생산을 해, 물에다가 물 쪽에다 놔줘야 되는데, 물병, 물병, 알루미늄, 리트마시아. 저희 리트마시아 있잖아요. 오케이. 알루미늄, 알루미늄. 물병도 좀 만들고요. 물병도 좀 먹어주시고, 이거 하나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진짜 다 썼다. 알루미늄 큰일 났다. 우선은 테라포밍이 제일 먼저입니다. 테라포밍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높긴 하는데 슈악 놈이 여기서 쭉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는 뭐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는 뭐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 이제 물이 차요. 아니 이거 풀 풀이 생기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늘 맑아졌죠. 하늘 맑아졌고 이제 이쪽이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넘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본진을 채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계속 산소 쪽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산소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막 쭉 올라가죠. 352. 그럼 이제 열과 압력 쪽을 좀 이제 올려주는 게 좋은데 이제 히터 규소, 티타늄, 알루미늄 이거 대신 이제 우선 원자력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 전기 초합금 3개에다가 물병 초합금 초합금 3개에다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우라늄 우라늄 있죠? 3개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데 이거는 밖에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딱 만드시면 전기가 또 이거는 86.5. 와우! 이 전기는 19.5인데 이거는 86.5. 와우! 그래서 초반에 황금 상자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초합금은 황금 상자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먹거리 먹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더 합니다. 우라늄 하나 더 보시면은 물병 하나 더 얼음이 없죠? 얼음 와서 물병이요. 물병 우선 전기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뭐 하든 뭐라 하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황금 상자 여러분 황금 상자는 진짜 와 여러분 이왕이면은 그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기 확보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다 가져와요. 다 가져와. 그다음에 물병 하나 가지고 와서 물병 나가서 이제, 이야 이 세 개만 이거 세 개도 금방 씁니다. 이 세 개도 금방 써요.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전기 보시면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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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이제 히터를 만들 수가 이게 됐죠? 히터 규소, 티타늄, 알루미늄, 이리듐 여기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거 만들면 돼요. 근데 이리듐 막대가 지금 현재 3개 있잖아요. 역시 우리 이 들어가고 이거 만들려면은 규소 티타늄 규소 티타늄 세 개씩은 있어야 되겠죠? 규소 두 개씩 들어가네? 아, 마그네슘이 들어가.. 아니 잠깐만 규소 티타늄 규소 세 개씩 세 개씩이니까 티타늄
다음에 이거 없애버려요. 이거를 재료 맞네? 알루미늄? 야, 나한테는 알루미늄이 필요한데? 우선 와서 여기다가 이리듐으로 막대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어쨌든 위로 올라가서 우선 좀 만들고, 오케이, 이제 여기다 이제 구석진 곳에다가 이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쪽 한 칸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히터 놓아주시면은 열이 이제 차원이 틀리게끔 또 많이 올라가죠. 56이에요 벌써. 56. 그 다음에 이리듐 막대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요. 알루미늄이 없어. 알루미늄 겟. 올라가면은 이거는 열이 초당 4.5, 이거는 28.5, 거의 한 6배죠. 6배. 와우.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알루미늄 귀해. 너 이제 필요 없어. 너희들 알루미늄 내놔. 오케이. 야, 헤이, 이쪽으로 와서 이거 이제 금방 없앱니다. 금방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여기다 이렇게 넣고, 알루미늄 3개밖에 없네? 알루미늄을 더 캐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풀 생겼죠? 풀 생기고 있고, 이 올라가는 파워를 보시면은 우와, 압력이 중요해요. 압력. 이 채굴기를 얻어야 돼. 채굴기 이번 시간에 아마 될 거예요. 155 채굴기가 가장 중요하고, 전기 확보했고, 그 다음에 히터 지금 놓을 수 있을 만큼 놓았고, 원자로도 지금 놓을 수 있을 만큼 놓았고, 그럼 이제 고급 제작대를 만들어서 알루미늄 두 개. 고급 제작대,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여기서 이제 그 막대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딱 이렇게 놓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 9개씩 들어갔구나. 초합금은 6가지 알루미늄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초합금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싸야 되고, 로켓 엔진, 뭐 제트팩 있어야 되는데. 일이 좀 노가다를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채굴기를 만들어서 저기다가 이리듐 나오는 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나오는 데다가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라늄이 어디서 나왔지? 우라늄 나오는 장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다? 까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사대 한번 이제 탁, 또 발사대 하나 하는데 마이너스 55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죠. 와, 저거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리듐 9개, 지금 8개니까 9개 이렇게 놓아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붕 만들어주시면 이리듐 막대 완성됐고요. 이거 이리듐을 좀 더 노가다 해오면 될 것 같긴 해요. 제트팩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제트팩 은근 좋아요. 우라늄 초합금. 아쉽긴 하다. 못 만드네. 왜 두 개나 들어가니? 아, 우라늄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라늄 위치가 어디였지? 아,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우라늄 위치가.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아, 산소 오나? 다 가득 찼죠? 오케이. 정리 좀 하고요. 정리 좀 하고 또 어두워지네. 얼음 티탑 여기다 우선 놓아놓고 정리 좀 해놓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면 테라포밍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 발사대 한번 만들어 보죠. 발사대 초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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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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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합금 3개. 아, 야, 방금 초합금 괜히 썼는데? 오 마이 미스테이크. 야, 잠깐만. 알루미늄이 태양광 패널을 부셔야 되겠다. 태양광 패널을 부셔야 되겠네요. 이미 오케이, 태양광 패널이 지금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합금 만들려면 이거 두 개는 부셔야 되겠다. 우선 두 개 부시고요. 여기 와서 초합금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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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이렇게 하시고. 세 개 필요한데 초합금? 알루미늄 여기 하나 더 있었던가? 여기 있었네요. 와서 마그네슘 규서 마그네슘 규서 있으면은 이제 발사대 로켓 발사대도 완성이 되고요. 됐다. 그럼 티타늄 3개 됐어요. 나가서 로켓 발사대를 커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빰빰. 탕. 크죠? 오케이. 여기다 만들면 안 돼. 너무 가까워. 이렇게 멀리. 이게 좀 멀리 만드시면은 발사대 됐고요. 오, 광석 추출기 완성 됐네요. 아, 또 초합금 알루미늄. 아, 오스늄. 이 오스늄이 저거 어디서 나왔지? 아, 저 오스늄이 어디서 나왔지?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쪽 올라와서 이 로켓 자기장 보호 로켓 이리듐 소행성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압력 배수가 1000%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우라늄 소행성을 유인합니다. 그쵸? 지금 로켓 엔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열 배수를 1000% 올리냐. 초합금이 또 필요한데? 오스늄이 어디서 나왔지? 오스늄. 위치 같은 게 다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오. 안 돼, 야, 잠깐만, 나 죽는다! 저런 것들 알, 이게 로켓을 쏘면 쏠수록 이 그 배수가 1000%씩 10배죠, 10배. 계속 올라갑니다, 이 수치가. 야, 나 지금, 나 죽기 직전이야. 야, 물이, 이러다 죽는다니까? 오케이, 됐다. 이렇게 물을 여기다가 좀 넣어 놓고요. 다시 이리듐. 이리듐보다는 우라늄이죠. 우라늄을 캘 수 있는 장소도 있긴 해요. 근데 우라늄을 한번 소환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가보고. 제가 아직 많이 탐사를 안 했어요, 지금. 오스늄이 지금 어디서 나왔던지 지금 제가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한데 오랜만에 하는 거라 초반에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이거 이리듐은 여기서 캐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우선은 조금이라도 지금 여기 이리듐 여기 있고 지금 이제 이걸 놔야 되거든요. 아, 이리듐을 불러야 되나? 알루미늄은 지금 알루미늄도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다른 데서 또 탐사하면서 캐워야 될것 같고. 어쨌든 초합금, 초합금도 됐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힌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말 개꿀팁, 히든 장소. 정말 이 근처에서 지금 초반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행한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초반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황금 상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이랑 이제 압력 100%, 10% 플러스 해주시면은 350이 될 거예요. 350, 이거 860. 그렇게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 곳에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광석 추출기. 더 희귀한 광물을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T3. 내가 원하는 제품만 캐게 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거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광물에 대한 그게 사라져요. 그럼 이거 하려면은 13점, 30점, 이게 정말 오래 걸리는 겁니다. MPA, 지금 UPA죠? MPA 다음에 단위가 PA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한천 단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999 넘어가야 MP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로켓을 빵빵빵빵빵빵빵 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로켓이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대기불 채취기 이게 생기죠? 875. 다음 금방 됩니다, 이거. 로켓도 한번 쏴보고 싶긴 한데. 이제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많이 됐죠? 많이 됐고 로켓도 됐고 로켓도 한번 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전기 문제 없죠? 그럼 이제 히든 여기서 이제 황금 상자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넷 그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쪽 다섯 개가 있어요. 아셨죠? 알루미늄도 이제 저쪽 안쪽으로 가면 있긴 한데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산소통 하나 들고 히든 장소. 오른쪽 이제 장비를 해제로 놓으세요. 해제. 해제로 놓고 이제 이쪽 벽면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밀의 장소가 열려요. 정말 전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쉽게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황금 상자 이거 초반에 게임으로서 저걸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 있죠? 저거. 뭐, 이리듐 막대라든지, 우라늄 막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쪽 벽 따고 쭉 따라가시면은 숨겨진 장소가 있어요. 숨겨진 장소. 빠밤. 이쪽으로 오시면 이 틈새 있죠? 틈새 이게 짠! 해제가 돼요. 홀로그램이라는 거죠. 홀로그램. 딱 누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거를 해제를 빵 시키면은 사라져요. 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돈돈돈돈돈돈돈 빵 빠바밤빰빰 이렇게. 아, 얘에 대한 이제 날 죽으라고 보낸 거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아무 상관하지 않겠지. 오직 수익과 식민지화에만 관심이 있을 테니까 누가 이따위 생각을 해낸 건지 모르겠지만 지옥이 나가라. 용서할 수 없다. 저주받아라. 센티넬 4. 이게 지금 이제 샤오단. 이제 이거 그거 할 거예요. 이제 통신 시스템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어쨌든 이게 여러분 이거 열면요 와우 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기 진짜 보물창고처럼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자, 3, 2, 1, 빰. 와우. 와우.
초반에 이렇게 뭐 200% 이런 거 귀하죠. 300%, 1000 초반에 구하기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 펄사 석영 이런 것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칩도 두 개 있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 씨앗들은 지금 장소가 없으니까 나 산소 없다 산소 이렇게 오 대기물 채취기 생겼죠. 우선 이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장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펄사 석영 저거 나중에 이제 정말 귀한 재료예요. 초반에는 좀 만들기 힘든, 지금은 아예 만들 자체도 힘들죠. 원자력 지금 이것도 만들기, 원자로도 원래 만들기 힘든 지금 제품이에요. 현재로서는 우라늄 9개씩 어떻게 모아요? 황금 상자 아니면은 만들기 힘들다, 전력 확보가 하기 힘들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케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천, 이 천이 왜 중요하냐, 초반에 천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탐사 같은 걸 해야 돼요. 이 탐사 같은 것은 제가 굳이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여러분들 막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칩 딱 하면은 오케이 채굴 속도 T1 B 채굴 속도 T2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 이거 유소 티타늄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없는데 없을 건데 없잖아 큰일 났다. 그 다음에 그 띰띠기, 띰띠기가 어딨지? 그걸 어디서 만들지? 여기서 만드는구나. 이거 천이 들어가죠. 천 민첩성 이동속도 15% 증가 설계도 고정 채굴속도 T2 오 광석 채굴시간이 감소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민첩성 천이 들어가죠. 천 이 천 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귀해요. 그 다음에 처거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고, 창고가 좀 부족하죠? 이제 위로 해가지고 이제 좀 다 올릴 건 올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콩 가지고 오고 물 먹고 음식은 우선 좀 놔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씨앗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그 채소 재배기를 막 20개씩 30개씩 막 위에다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만들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합하고 해야 됐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많이 필요합니다. 꼭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너도 우선 이쪽으로 들어가자. 이쪽으로 들어가고 음식 들어가고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로켓 엔진 하나 있고 천이 문제인데 이제 이 트렁크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철철철 해가지고 이제 대형 보관 컨테이너로 슬슬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걸로 이 칸이 더 커요. 오케이 이걸로 이제 슬슬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바꿔야 되고요. 여기 올라와 있고 이제 슬슬 산소 이거는 이제 없애도 되죠. 없애도 되고 이게 지금 몇이죠? 7.2? 산소 7.2 해봐야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이렇게 없애고요. 이제 알루미늄을 더 캐야 돼요. 지금 이거 이제 해야 되는 게 물수집기 알루미늄, 초합금. 초합금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쪽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T1으로는 광석을 수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스뮴이라든지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초반은 이제 딱 여기까지. 딱 진짜 여러분 초반 진행 상태는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손쉽게 여러분들도 진행이 가능하다. 저 로켓 한 방 쏴야 되는데. 아 이거 제트팩이건 나발이건 로켓부터 한 번 쏴? 우라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라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로켓밖에 없을 거예요. 로켓을 그러면은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로켓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라늄, 이리듐 한 번씩 쏘면은 정말 많이 나와요. 운석이 떨어진 장소에 우라늄이라든지 이리듐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 이리듐 막대가 하나 있지 않나요? 저? 이리듐은 초합금이 문제인데? 초합금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어쨌든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루미늄이 없어요. 알루미늄이 지금 저쪽에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저쪽에도 얼마 없을 텐데 제가 이제 좀 탐사라는 것을 좀 해야 되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을 해요. 물이 고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호수가 생길 거예요. 아마 다음 턴 되면 호수가 생긴 걸 보이지 않을까. 아니 물이 좀 생기는 걸 보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제트팩이 정말 필수로 필요합니다. 왜 물 위를 날아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트팩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합금을 하나 더 만들고 이거 로켓 엔진 제트팩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트팩 이미 지금 이거는 그냥 쓰는 걸로 하고 어떻게든 되겠죠. 뭐 다음엔 몰라 우라늄 두 개 에이 몰라 어떻게 되겠죠. 우선 노가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We'll be right back.